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뭐 이렇게 인사말을 통해가지고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야 해라. 또는 탄핵해야 된다. 또는 거국 내각을 만들어서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막 높아져 가고 있죠. 오늘 저녁에 문화일보가 여론조사를 한 데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이게 36%. 박근혜 대통령이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모든 권한을 그 새로운 거국 중립 총리한테 넘겨야 된다가 20.2%, 24%인가 그렇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게 한 12% 되더라고요. 다 합치면 한 70%의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권한을 내려놓거나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개각해가지고 국정을 수습해야 된다. 22%. 네. 아직도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나라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안보를 특히 걱정하시는 분들. 저는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하야 또 거국중립내각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 정치권 내에서 막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 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지금 즉시 그 권한을 내려놔라. 다시 말해서 국정에서 손을 떼라 라고 하는데 국민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에서 손을 떼게 할 건가,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국민이 이제 11월 12일 날 또다시 대규모 촛불집회를 한다고 예고되어 있는데 한 100만 명 정도가 광화문 광장에 다 모였다고 치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놔야 할 겁니다. 즉각 하야 성명을 내야 될 겁니다.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면. 근데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다. 지난번에 토요일 날 한 3만 내지 5만 명 정도의 시민이 모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촛불집회. 11월 12일 날도 한 그 정도 모인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수습이 가능하다고 볼 거예요. 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내, 그러니까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좀 다르지만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하는 얘기가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대통령한테 그렇게 건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이 아무개를 총리 후보로 추천하면서 이 사람을 임명해서 거국중립내각 만듭시다 라고 하는 그건 거국중립내각이 아니죠. 새누리당이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아무리 야권 성향의 인사인들 그게 어떻게 거국중립내각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로 거국중립내각을 할 양이면 민주당한테 총리 추천권을 줘야 되죠. 민주당이 추천하면 받겠다. 그리고 그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 라고 해야 진짜 거국중립내각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새누리당의 지구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임명해 주시오 하면서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해요. 그건 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하는 구호만 우리 모두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11월 12일 날 한 10만 정도가 모이고 정치권에서도 거국중립내각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면 저는 대통령이 자기의 잔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하는 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최소한 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중도에 퇴진하지 않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그 순간에 모든 권한이 중지되는 거죠. 중지되는 거죠. 그리고 거국 중립 총리가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때 총리의 제1과제는 무엇인가? 청와대도 성역 없이 수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재청권
국무위원 재청권을 행사해서 법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이런 사람 다 임명해가지고 대통령 수사하도록 들어가야 되죠. 저는 그것이 이를테면 우리 헌정을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이선 후퇴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고 11월 12일 날 촛불집회에도 우리 국민들이 결집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기획한 대로 최순실이니 고영태니 무슨 차은택이니 이런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인정한 만큼 다시 말해서 연설문 좀 선봐달라고 했다 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서 다만 최순실은 만일 K재단이나 미르재단에 횡령한 돈이 있다면 그 횡령죄로 조금 감옥 살게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할 것이다. 이미 이 시나리오가 서 있기 때문에 신경 쇠약에 걸려서 비행기 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금방 들어오잖아요. 네? 공황장애가 있다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했는데 곰탕 한 그릇을 다 비웠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미 시나리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에게 거국중립 내각을 거리케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대통령이 총리 지명권을 행사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야권의 인사, 야권 인사라고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김종인이니 손학규니 김병준이니 이런 사람 중에 하나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바꿨다. 그러니 좀 가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의 쇠기를 박아버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 분노가 높으면 저는 야당도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당장 대통령 선거하자, 대통령 하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 분노가 아직 그만큼 높지 않고 어쩔지 모른다고 하면 야당이 대통령 하야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에 저들이 진짜로 정권 다 먹어버리려고 한다,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역공이 시작될 거예요. 그 역공이 크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저들도 국민의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공작들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공작들을. 그래서 무슨 야당에서 먼저 거국중립내각 제안했는데 그것을 받으니까 왜 못 받겠다고 말을 번복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과 야당의 틈새를 벌이려고 하는 거죠. 틈새를. 그런데 거국중립내각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문재인 후보 대표가 쓴 게 아니에요.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사과하고 모든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세 번째로 대통령 스스로가 수사를 받아라. 두 번째로 국회와 협의해서 거국중립내각을 만들고 그렇게 뽑힌 신망 있는 중립적인 총리에게 국정 컨트롤 타워를 맡겨라. 이게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수사와 거국중립내각 이 두 가지가 전국 해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거를 싹 지워버리고 거국중립내각 받았으니까 받으라 너희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틈새를 버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심신이 쇠약한 사람이라 교주에 의지했잖아요. 최태민이한테 의지하고 최순실이한테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의탁해서 간 거잖아요. 박근혜가 몸통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래서 자기도 해명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연설문 좀 봐주라고 저 연설문 내보냈다. 그런 와중에 무슨 저 자료들도 좀 나갔다. 이렇게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통은 박근혜라고요. 그런데 모든 종편들이 최순실에만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최순실의 범죄 혐의가 아닌 것까지도 다 보도를 해. 시시콜콜. 이렇게 프라다를 신었다느니 막 곰탕을 다 먹었다느니 이제는 그 언니 뭐 돈을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나와. 최순둥이가 갑부라더라, 한 달에 6천만 원 쓴다더라, 그 딸내미한테 2천만 원씩 용돈 줬다더라 이런 얘기 막 나와요. 근데 그게 이거다 뭔 상관이 있어. 엄밀하게 따지면 온통 최순실 일가를 죽일 놈 죽일 년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음모가 지금 전 작동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근혜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를 끌어내는 게. 예?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받아라. 박근혜도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세게 밀고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 떼라 라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밀고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새누리당하고는 별도 특검을 합의해내야 하고, 대통령한테는 국정에서 손 떼겠다, 거국중립내가 민주당한테 추천권 주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받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일치단결하도록 하고, 무슨 왜 하야 주장을 하냐 안 하냐, 뭐 탄핵을 왜 안 하냐 하냐 이런 얘기, 예? 거국중립내각은 뭐 박근혜를 연명시켜 주자는 거다, 즉각 물러나야 된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은 사소한 차이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서로 우리 틈을 벌리면 안 된다. 국민 사회를 가르면 안 된다. 모두가 다 동일한 뜻으로 하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힘이 커지면 최고 높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받아낼 수 있고, 만일 그것이 힘이 부족해서 그에 못 미친다면 조금 아쉽지만 그 다음 차선들을 쟁취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싸워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